그리고 참고적으로 네. 4배이에요. 모든 방 거실이 다 이 뷰. 아, 네. 우선 가격이 2억 후반대예요. 2억 후반대? 2억 후반대인데 이런 인천 도심 한복판 역세권이죠, 여기도? 그렇죠, 역세권입니다. 큰 평수에서 한 4천 정도 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장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요. 바로 이렇게 산책로도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산책로하고 실개천까지 있는데 분양가까지 너무나도 좋고요. 오늘의 현장 테라스 현장도 있고요. 투룸 현장, 쓰리룸 현장 이렇게 타입도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완전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7, 8천 많으면 1억 이상까지가 쌉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시죠? 오늘의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자, 인천 서구 검암동에 신축 현장이 나왔는데요. 와,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오, 여기는 진짜 얼마대죠, 벌써? 우선 가격이 2억 후반대예요. 2억 후반대? 2억 후반대인데 실평수가 네. 어마무시해요.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부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전실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좀 옆으로 퍼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중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이 너무 좋아. 그치? 그렇죠. 그 네. 가격 아껴가지고 중문 설치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걸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신발장 세 칸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 반대편 이쪽편에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욕실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욕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욕실은 이제 조금 긴 편. 긴 편에다가 폭까지 좋게 잘 나왔고요. 안쪽에는 이게 샤워기, 일반 샤워기 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투톤 컬러. 회색빛하고 핑크색 파스텔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울하고 거울장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다 거울로 넣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공간이 상당히 좀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유리 파티션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도 솔직히 하셔도 충분히 샤워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샤워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만큼 사이즈가 좋게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 여기가 세 번째 방. 2m 여기에 60, 여기에 2m 70 나오네요. 2m 60에 2m 70.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창 쪽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남향집이고요. 그리고 앞에 뷰가 이 정도는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네. 4배이에요. 모든 방 거실이 다 이 뷰. 아. 네. 자, 그리고 이쪽 편. 이쪽 편이 다용도실인데, 아우, 다용도실도 있으니까는 5배. 오, 5배네요, 진짜. 여기까지도 남양 심지어. 그러게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도 길어요. 이게 잘 나와가지고, 워시타워 두고도 공간 자체가 여유롭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진 같은 거 드실 때 상당히 좋고요. 최강의 남양이니까 뭐 햇빛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번째, 3번 방 맞고요. 자, 거실 보시면요. 사이즈가 이게 좋아요, 거실이. 3m 30? 이게 3m 30. 역시! 네. 정확하게 알아!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일. 근데 네. 이게 3m 30이면은 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작아요. 아니, 그런 하잖아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거실하고 주방하고가 이게 길어요. 네,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확실히 더 있어 보여요. 네.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주방까지가 한 7m가 약간 안 나와요. 한 6m 80 나오거든요. 네네. 사이즈가 그만큼 길어서 공간 자체가 좀 넓어 보여요. 여기까지도 좀 거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넓게 잘 나왔고요. 방금 보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문을 여시오. 여기 뷰거든요, 뷰. 뷰인데 쫙. 이거 망도 열어야죠. 아, 망도 열까요? 네. 자, 야. 뷰가 이럽니다. 야, 뷰 미쳤습니다, 진짜. 네. 이런 인천 도심 한복판 역세권이죠, 여기도? 그렇죠, 역세권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저런 뷰가 나오지? 지하철역 2호선이 네. 2호선이 도보로 7분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절대 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녹지 지역일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평생 조망권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2번 방이고요. 자, 사이즈를 지금 쟀는데 사이즈가 여기에 2m 60이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30.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뷰는 남향에다가 아까 그 조망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요. 죽어도 맞아. 공간이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이 네. 집이 옵션이 없어요. 에어컨? 네, 에어컨하고 중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가격이 우선 괜찮아서 2억대니까요 뭐.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부자이신 분들 있죠? 네네. 냉장고 여기에 만약에 부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넣을 수 있고요. 네. 냉장고가 만약에 한 대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식탁 자리를 두셔도 돼요. 네. 이쪽에다 식탁 자리를 주거나 식탁을 이쪽에다 두셔도 돼요. 이쪽에다가 4인용 같은 거 여기다 두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 냉장고가 3개다 하나, 둘, 뒤에 있습니다. 여기 네. 또 이렇게 여기까지 있죠. 하고 총 냉장고가 3대는 너끈이는 들어가요. 그렇죠. 냉장고 자리가 여기 2m 20 나오네요. 오, 2m 20. 네. 2m 20이니까는 큰 대형 냉장고 두 개는 너끈이 들어가고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장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방이 여기에 지금 4m 나와요. 길이가. 아,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4m 나와서 이 영상에 다 보이다시피 조리대 공간이 넉넉해요. 어, 넉넉하죠? 네, 넉넉하고요. 위에 상부장 화이트, 아래는 회색톤 마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오면 이게 여기가 마지막 안방이거든요. 네. 안방이 무지막지합니다. 자, 우선 여기 먼저. 일단 이쪽 공간부터. 네, 방이 우선은 지금 여기 이 길이가 3m 60이고요. 3m 60. 여기 3m 20이에요. 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향집에다가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은 뷰고요. 에어컨이 없는 건 좀 아쉬운데 이 공간만 해도 붙박이장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휘셀 침대까지 딱 들어가고 매식이 되는데 이 반대편에 돌면은 여공간이 또 있어요. 이 공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중문 처리나 그런 거 하신다고 하시면 가벽이나 중문 처리 하신다고 하시면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디귿자용으로 시스템장 짜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자, 그리고 길이가 우선은 여기서 저 끝까지 길이가 네. 지금 5m 8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5m 80. 끝까지가 5m 8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80이에요. 1m 80. 네. 저희 집 드레스룸이 이거보다 작아요. 이제 안방이 욕실인데 자, 욕실이 안방이면 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안 작아요. 딱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크죠? 커요. 네. 사이즈가 일반 욕실에 비해서 한 장에서 반장 정도는 큽니다. 사이드 쪽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샤워기가 이렇게 있어서 샤워 충분히 가능한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변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인 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3룸인데 주변 요 검암동에 현장이 딱 두 군데 정도 더 있거든요. 네. 거기 현장들이 거의 3억 중반에서 후반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3억이 안 넘어가요. 그냥 2억 후반이에요. 2억 후반. 예. 그만큼 가격 합리적으로 잘 나왔고요. 뷰 보셨잖아요. 평생 조망권입니다. 평생 조망권이고요. 그리고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실개천이 이렇게 흘러요. 맞아요. 예. 여기에 한몫합니다. 여기 또 그리고 급수가 좀 괜찮은 네. 게 맞아요. 천둥오리 같은 거 예. 그런 거 살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가랑 입주금인데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고 2억 후반에 실입주금이 예. 얼마죠?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여기 같은 경우는 큰 평수에서 한 4천 정도 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은 위쪽에 매물번호 위쪽에 문의번호 연락 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